안녕하세요, 안경 매트입니다. 저희는 안경원 현장에서 오시는 손님마다 다른 시력 특성을 체크하고 분석하고 개선드리는 안경 사업모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력 종류 중에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변화된 만큼 체크하여서 안경 도수를 통해 빛을 채워주면 네. 바로 잘 보이는 시력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중에는 근시, 난시, 원시 등이 있죠. 네. 만약 약시, 부등시 또는 사위나 사시, 초고도 근시나 고도 원시의 시력처럼 네. 눈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적거나 좁아서 교정 시력이 낮은 경우에는 네. 안경 렌즈를 통해서 눈 안에 빛이 들어가는 방향과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어야만 시력 이상이 되는 시력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20대 중반 여성 고객님이 소개를 받고 일산에서 저희 안경원에 방문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시 시력이라고 진단받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맑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매년 6개월마다 안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서 눈에 염증은 없는지 또는 시신경이나 눈 안에 가장 중요한 망막 또는 수정체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오고 있다고 하셨지만 시력 변화는 없이 오랜 동안 지금까지 현재까지 도수 안경을 착용하고도 시력표를 검사했을 때 한쪽 한쪽이 0.1이 넘지가 않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잘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소개를 받고 왔는데 저도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네. 저희는 눈병을 치료하는 안과 의원은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근무하던 안경원 현장에서는 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피로 도수가 높아도 네. 또는 약시 판정을 받으셨거나 네. 여러 안질환으로 인해 보이는 시력이 잘 보이거나 흐리는 약간 침침한 시력이라 할지라도 네. 눈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네. 저희가 체크가 되게 된다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 각도, 그리고 간격 등을 정밀하게 체크하여서 시력 개선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준의 시력 체크 방식, 그리고 시력 분석 방법, 그리고 안경 또는 프레임을 썼을 때 얼굴에서 쉽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안경 피팅, 그리고 안경테를 사용했을 때 실제 얼굴마다 다른 눈 초점의 높이 또는 간격, 그리고 안경을 썼을 때 눈에서부터 이제 기울기나 눈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간격이 떨어져 있는 이런 등등등의 요소를 체크하여 시력 검사와 함께 맑은 시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드린 데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그때 소요됐었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흐린 시력을 유지하면서 네. 매년 6개월마다 체크 받으셨다는 전문 안과에서도 네. 시야 개선 가능성은 좀 힘듭니다. 없다고 그러죠. 없답니다. 네. 이렇게 몇 년 동안 결과를 들어오셨지만 네. 기존 처반 안경을 쓰고 약 0.1의 결과에서 저희 스타 안경원의 새로운 도수 안경을 통해서 0.5의 시력, 약 70% 정도를 네. 만족시키는 결과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시력을 봤을 때 단순히 덜 보인다, 흐려 보인다, 번져 보인다 이런 시력도 물론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은 오른쪽과 왼쪽의 시선 방향이 상하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고 또 흐린 날 야간에도 상하 방향으로 빛 번짐이 있는 시력 때문에 항상 눈을 찡그려 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시력 불편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새로운 교정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초점으로 시선이 잘 맞도록 하는 광학 기능도 추가되어서
시야의 질적인 향상을 함께 전달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흐린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찡그리거나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눈에 힘을 주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저 창밖에 8차선 도로가 저희가 보이는데요.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또는 버스의 번호판 또 길 건너에 있는 휴지판이나 간판 글씨 전화번호도 맑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길 너머에서 누가 아는 척을 이렇게 막 해도 예전에는 잘 안 보여서 막 오해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오해가 풀리고 쉽게 알아보실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면서 잠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스타안경원은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창밖으로 아주 넓은 시야가 저희가 보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엔 아시는 것처럼 뇌가 있죠.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을 관장하는 뇌에 에너지 소비의 약 80%는 시각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데 소비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관악구,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에 있는데요. 일산에서 약 20여 년 동안 흐릿하게 보이는, 번져 보이는 시야로 생활하셨던 고객님의 시야를 개선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야가 번지거나 흐리거나 또는 너무 시야가 좁아서 또는 눈이 부셔서 또는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등등의 시력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분들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맑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 시야의 개선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광학 초점 측정기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와 있어서 안경을 도수 안경을 썼을 때 눈의 전체 부위에서 최적으로 맑게 볼 수 있는 위치와 간격은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것을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릅니다. 그것을 0.1mm 단위로 측정해서 맞춰드리는 방식을 접목하고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왜곡, 시야의 즉 굴절 현상이 최대한 적은 맑고 깨끗한 시야를 드리는 방법. 이것이야말로 시력 보호를 하고 시력 변화를 줄이면서 쾌적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력적인 불편이 있으신가요? 겹치거나 번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또는 약시 때문에 항상 시력이 불만족이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